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실시간 생방송 할 때 보여드렸던 새우구이 기억나시는지요? 그 새우구이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다시 새우를 사왔습니다. 이걸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요. 새우를요, 이 통째로 구워서 그냥 이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먹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. 서울로 있죠. 새우를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. 그냥 닭은 없고요. 이렇게 깨끗하게만 씻어주고요. 헹궈줄게요. 그렇게 해서 그대로 통째로 구워서요. 이 딱딱한 부분, 머리 이 부분만 떼내고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거거든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손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. 좀 헹궈줍니다. 이걸 헹궈준 거를 가지고 한번 새우 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프라이팬에다가요, 자, 이거는 올리브유입니다. 올리브유를 이렇게 대충 넣으시면 돼요. 한 서너 스푼 정도 되는데요. 자, 이거는 마늘 3개입니다. 마늘 3쪽을 이렇게 굵게 다졌습니다. 청양고추를 조금, 그러니까 풋고추, 청양고추 있죠? 매운 거. 그걸 몇 개 다져도 되고요. 이렇게 마른 고추, 저는 여기 베트남 고추거든요. 근데 마른 고추, 그냥 일반 마른 고추, 매운 거 넣어도 되고, 뭔가 조금 고추 같은 걸 좀 넣으시면 이 새우의 그 특유의 그 비릿한 맛이 없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. 이 베트남 고추는 잘, 건조가 잘 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부수면, 이렇게 손으로 부수면요. 잘 부서집니다. 이렇게. 이렇게요. 저는 네 쪽 넣습니다. 저는 새우의 그 비릿한 냄새를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새우의 그 비릿한 맛이 전혀 없고 맛있는 새우 구이가 됩니다. 껌을 살짝 덮어줄게요. 그러면 새우 금방 익거든요. 그러면 이제 껍질 부분도 좀 바삭하게 조금 구워줄게요. 자, 이제 베트남 고추의 그 매운 향이 팍 올라오거든요. 매운 거 못 드시거나 어린이들 먹을 때는 고추 빼고 그 이대로 구워주면 돼요. 고추만 빼고 여기서. 지금 새우는요, 그, 한 20마리 정도 됩니다. 마지막으로요,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 간이 다 되는 거예요. 이제 새우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